제가 진짜 필리핀에서 여기를 꼭 와보고 싶었는데 결국은 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이스입니다. 제가 지금 온 곳은 마닐라입니다. 오, 사람 왜 이렇게 많아? 와, 마닐라는 역시 세부랑 다르네요. 사람이 진짜 지금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기서는 그래프라도 타고 갈수 있나 모르겠네. 그랩은 잡히지도 않아. 와, 총체적 난국인데. 일단 그랩이 잡히지가 않아서 택시를 좀 타고 가야 될것 같은데, 택시 정류장이 어디 있냐? 아, 진짜 헬이다, 헬. 아, 그렇다. 쿠폰 택시는 또 뭐야? 이런 게 있어. 와, 쿠폰 택시. 여기 밑으로 가는 택시가 있기는 한데 사람은 미어 터지고 택시는 없네요. 완전 헬인데. 어떻게 가냐? 짜증 제대로인데. 일단 여기 쿠폰 택시라고 해서 요금이 정해진 택시가 있는데 모로바시아까지 350페소를 내야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택시가 없대요. 얼마나 기다려야 될지는 모른다고 하네요. 지금 미터 택시도 못 타고 그랩도 안 잡히고 어떻게 할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어떻게 모로바시아까지 갈수 있을까요? 걸어가야 되나? 결국엔 버스를 타고 갑니다. 여기 에어포트 루프라는 버스가 있네요. 어쨌든 어디를 가든 어디로 나가기만 하면 되니까 일단 버스를 탔습니다. 모로바시아가 이 바클라란 뭐 요쪽 근처에 있는 것 같아서 그냥 여기 써있길래 탔어요. 와, 공항에서 나가기가 이렇게 어렵다니. 버스에서 내려서 몰 오브 아시아로 걸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잘 내린 것 같아요. 공항에서 기다렸으면 한도 끝도 없었을 것 같아요. 와, 진짜 크다. 와, 여기는 공사를 한다고 그냥 인도를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차도로 걸어가고 있네요. 드디어 몰 오브 아시아에 도착을 했습니다. 키워가 있네. 우와, 크긴 크구나. 진짜 너무 멋있어요. 되게 큽니다. 쇼핑이 너무 많은데. 드디어 다 왔습니다. 키모노 캔. 이게 사람도 없고, 대기줄도 없고, 좋은데요? 맘만 있으면? 진짜 싸긴 싸다. 우니를 하나 시켜서 먹어보고, 맛이 있으면? 다른 것도 시켜 먹어보려고 합니다. 치킨 우니가 엄청 빨리 나왔습니다. 엄청 많이 들어있어요. 비린내? 이번에는 참치하고 계란도 한번 시켜봤어요.
유명한 중성가게가 두 곳이 있습니다. 김타이펑 하나랑 킹호안. 킹호안의 세부에 있거든요. 근데 김타이펑은 세부에 없어요. 방금 우유를 먹고 만두를 하나 더 먹고 가려고 김타이펑은 찾아가고 있습니다. 김타이펑에 왔는데 대기를 해야 되네요. 네, 저녁 먹고 지금 픽업 차량을 기다리는 중인데 지금 조인투어 픽업을 받아서 차량을 타고 가다가 잠깐 휴게소에 들렸습니다. 여기서 저녁을 먹고 다시 출발을 한다고 하네요. 30분 정도. 다들 저녁을 먹으러 가는데 저는 저녁을 이미 먹었기 때문에 도넛이나 하나 사갈까? 지금 하고 화장실에 좀 볼까? 하고 있습니다. 와, 근데 휴게소가 진짜 크다. 그래도 혹시 배가 고플 수 있으니까 도넛 두 개랑 물이랑 초콜릿을 좀 샀습니다. 지금 오전 7시고요. 어제 9시에 출발해서 7시에 지금 바나우에 도착을 했습니다. 여기서 아침을 먹고 그리고 바나우의 라이스 테라스를 간다고 합니다. 이뻐하고 빨리. 오케이. 띠띠. 나까지. 3. Entrance may be 10 pesos or 20 pesos for the entrance fee. 아, 오케이. You can go there, sir. 오. 와, 여기가 바로 바나우의 라이스 테라스입니다. 필리핀에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지정된 라이스 테라스죠. 여기서 예쁘네요, 라이스 테라스. 근데 사진으로 봤던 것만큼 웅장하진 않은데? 우와. 여기 안까지 들어가 볼 수 있네요. 우와, 대박. 제가 진짜 필리핀에서 여기를 꼭 와보고 싶었는데 결국은 오게 됩니다. 날씨가 좀 더 좋았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어쨌든 비가 지금 어제부터 계속 내리고 있어서 지금은 비가 살짝 끝인 상태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굉장히 멋진 풍경을 볼 수 있는 곳인 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와, 우. 자, 여기가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필리핀의 바나우의 아이스 테라스입니다. 지역이 고산지대임을 증명해주는 게 지금 필리핀에서 갈대죠, 이거 갈대. 갈대를 볼 수 있고 저기 보면 소나무가 있어요. 이거는 진짜 필리핀에서 볼 수 있는 흔한 풍경은 아니거든요. 네, 이런 풍경을 보러 필리핀 사람들이 이 사가다라는 지역을 오는 거죠. 저야 뭐 네, 한국에 온 것 같은 느낌입니다. 강원도? 와, 저렇게 보면서 오는 거네요. 와. 지금 보는 이 카페가 원래는 아침에 와서 이 일출하고 구름을 보면서 먹는 식당으로 유명한 곳인 것 같아요. 저희는 지금 10시? 11시쯤에 와서 좀 이른 점심을 먹고 있습니다. 풍경 진짜 예술입니다. 와, 여기는 사가다로 가는 초입입니다. 바나우에를 보고 이제 사가다로 가서 사가다 투어를 이틀 동안 하고 마지막 날 바기오로 갑니다.